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TZ. 네, 이 뭐냐면 테크존 프로덕트, 테크존, 네. 테크존 오디오 프로덕트. 이거 아직까지는 브랜드에 대한 정보가 저희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뭐 자세한 설명을 뭐 못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도 캘리포니아의 마이크 장인들이 소규모로 만든 회사다 정도밖에 네. 아직 정보가 없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사이트 상에 들어왔으니까 한번 사이트에서 한번 훑어볼까요? 자, TZ Audio Products 이렇게 사이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out Us.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자, 보고 그러네요. 뭐 벌써 이게, 알았어? 그런 사람들이래요. 마이크에 대해서 우리는 뭐를 하느냐? 마이크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자,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아니 일단 소개 글도 되게 짧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러니까 딱 보면은 뭔가 이 여적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자기네들이 그런 뭐 어떤 마이크를 만들고 있는지 어떤 마이크를 만들고 싶은지 뭐 이런 어떤 포부나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담아놓은 그러니까 소개글이라 우리가 보통 사이트 연혁이나 이런 게 아니야. 들어가면은 뭐 몇 년도에 어떤 설립되고 막 어떤 제품이 뭐 또 무슨 상을 받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뭐 정말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땐 여러분들 한국어로 바꿔보시면 돼요. 자, 이거 봐. 그냥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이게 뭐 브랜드의 소개라고 하기에는 뭐 전혀 그런 내용이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뭐 포부도 아니고 뭐 그냥 뭐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죠? 자, 여기 프로덕트가 별게 없어요. 지금 딱 보면은 애초에 아, 얘 얼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브랜드인갑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갑다. 네, 그런갑다 하는 네. 여섯 개네, 여섯 개. 지금 보면 프리오더 나우. 그러니까 지금 이건 아직 출시도 전인가 봐요. X3 라지 캡슐 컨덴서 마이크로폰이 $349, 350달러 출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스텔라 X 라지 캡슐 컨덴서 마이크로폰 이게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 거죠. 네. 이게 199.99달러, $200. 그리고 저희가 이번 시간에 네, 이번 시간에 하고 있는 $269짜리. 이건 그냥 페어네요, 페어. 네. 페어고 이것도 역시 그냥 페어고. 이거는 캡슐이고 결국 이게 다예요. 뭐 두 개 사면 좀 더 싸게 해주네요. 그러게요. X3 말고는 이미 TZ 오디오 프로덕트에서는 이미 할 걸 다 했어요 저희가. 네, 다 했습니다. 네. 빈칸을 채워드릴 게 이거밖에 없네요. 자, 이만큼 뭔가 별로 없는 브랜드긴 했군요. 뭐 신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텔라 X2 빈티지 라지 캡슐 컨덴서 마이크로폰 여기도 간단하게 바로 편의상 한국어로 바꿔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47 스타일의 캡슐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또 이야기하는 게 따뜻하고 중간에 초점을 맞춘 사운드 그러니까 미들 영역 때 그 사운드에 집중했다라는 느낌일까요? 그러니까 뭐 되게 따뜻하다고 하다면은 두 가지죠. 정말 따뜻하거나 아니면은 하이가 없거나 네, 먹먹하거나 네. 그렇습니다. 자, 보면은 뭐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다 그 지난 시간에서 막 크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진 않고요. 그냥 거기서 약간씩의 그냥 뭐 스펙의 변화와 그 컨셉의 변화 정도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 약간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일단 바꿔볼게요. 헤드 부분과 캡은 정전 도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유광 블랙 크롬 피니쉬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아이코닉 47이라는 게 텔레폰 캔 유사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스타일의 캡슐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 뭔가 레퍼런스로 놓고 만들기 좋은 그런 느낌이죠. 자, 보면은 이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여기 위쪽에서 이렇게 한번 봉긋 소사후로 이렇게 빠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기본 아까 우리가 봤었던 여기에서 여기서의 프리퀀시 리스폰스랑 약간 좀 다른 느낌이 들어요. 여기는 이 위쪽에서 극상단에서 한 번 더 이렇게 10kHz 역에서 한 번 더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양상을 보이고 약간 플랫 그러니까 움직이긴 하지만 여기 언저리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는 이렇게 이 2kHz 역 1kHz 역부터 슥 들리기 시작해서 꽤 많이 들리죠. 꽤 많이 들리고 10kHz 역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 근데 어쨌든 초고역대는
이 친구들은 어쨌든 깎아 버리는 그게 좀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10kg대역에서 이 그 우리 기존에 봤었던 X2 모델이 여기가 살짝 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넘어가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빈티지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이미 0dB 밑으로 떨어져 있고 뚝 떨어지고 있죠. 그럼 하이가 더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이게 어떤 따뜻함의 감성으로 다가올지 먹먹함의 감성으로 네. 다가올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과 비슷하게 생겼겠지만 일단 외관 보고 올게요. 네. 네, 자, 빈티지입니다. 스텔라 X2 빈티지 이렇게 나와 있죠. 약간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 그래요? 뭐 그냥 기분 탓이에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렇게 마이크 구성품 있고요. 똑같네요. 네, 그리고 마이크도 역시 크기 이 정도 단일 지향성. 뭐 코 크기는 뭐 적당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팝 필터와 쇽 마운트 들어있는 전혀 다를 게 없죠. 아주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그리고 케이스가 딱 좋아요, 그냥. 케이스 좋네요, 진짜. 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빈티지를 듣기 전에 X2부터 들을게요. 네. 스텔라 2 프로세싱 사운드입니다.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hold my hand. In other words, I love you. 빈티지.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hold my hand. In other words, I love you. 나레이션 비교해볼게요. 네. 농부 후원은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빈티지요. 농부 후원은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나레이션에서는 사실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는데 이 기본에서는 좀 차이가 많이 느껴집니다. 이번에는 프로세싱이 되지 않은 사운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볼게요. 네. 빈티지부터 시작합니다.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hold my hand. In other words, I love you. 네. 그러면 요 상태에서 지금 214랑 한 번만 빈티지를 좀 비교해 보죠. 214. 네. 빈티지부터 출발하겠습니다.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완전히 다르죠, 성향이.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hold my hand. In other words, I love you. 이게 보면은 그 47을 그 어느 정도 그 타겟팅을 해서 만들었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우리 옛날에도 보면은 그런 47류의 텔레폰 캔류의 그런 과거 명기들을 조금 복각하고 따라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따뜻하고 풍성한 감성이 있잖아요. 이게 보면 이 빈티지 모델, 이 스텔라 2 그냥 일반 모델에 비해서 하이가 뭐 더 적다, 더 먹먹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아니고 막 그렇게까지 뭐 하이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든다기보다 조금 왜 빈티지라고 하는지는 알겠는 느낌 있잖아요. 그 미들 대역에 있는 그 좀 중후한 사운드가 약간 더 그냥 EQ가 단지 많은 느낌이 아니고 좀 더 감성적으로 강조가 잘 되어 있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빈티지는 어쨌든 퀄리티 자체는
그 X2 기본 모델보다는 약간 상위 호환인 것 같기는 하나 여전히 하이가 부족한 것이 약점이 될 수는 있다. 저는 이 정도 생각입니다. 은총 씨는 그러니까 어떠셨나요?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빈티지와 그냥 X2의 차이가 나요. 나는데 그 과연 뭐 저만의 생각입니다. 그 정도로의 퀄리티를 이 차이를 논할 정도인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상위 보안이라는 말은 맞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저역대가 좀 더 열린 것처럼 좀 들리거든요. 미들 저역이랑 이제 저역대가 맞아요. 그리고 214가 제가 늘 좀 아쉬웠던 게 214가 이 상황에서 로우 세팅만 조금 더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번에 스텔라 시리즈를 하면서 네. 처음으로 214가 로우가 나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214가 하이가 굉장히 도드라지게 강조돼서 그렇지 로우가 안 받아지는 건 아니라는 것도 또 새삼 느낍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류의 마이크를 원한다면 뭐 괜찮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X2랑 X2 빈티지가 뭐 딱히 그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이제 와닿진 않는다. 저도 왜냐면 이제 가격대가 35만원이면 여기서부터는 대안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요게 포지셔닝이 뭐 그렇게 뭐 어떻게 확고하게 자기 영역이 있거나 뭐 대단히 아니면 가성비가 좋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직관적으로 그냥 뭔가 귀에 빡빡 꽂히는 뭐 하이가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메리트가 막 그렇게 많게 느껴지진 않아요. 아니면 뭐 하이가 없어도 예전에 저 했던 오스트레일리아 그 마이크처럼 저역대가 뭐 되게 풍성해서 와 이거는 뭐 이런 느낌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스트리안 오디오는 약간 그런 느낌에서 되게 느낌이 좋기는 했었죠. 근데 여튼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네. 근데 신생회사고 아직 엔트리급이기 때문에 여튼 두 개의 기타 사운드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빈티지입니다. 완전 다르긴 해. 근데 이제 그거 있잖아요. 이 보강된 EQ대가 약간 저 확실히 저 빈티지 저게 그 미들 대역에 그 감성 약간 리본 마이크 감성도 있고 그 40년대 막 30년대 그 타겟팅하는 그 마이크 회사들이 가져가는 그 중간에 저 뭐랄까 그 잘못 그 나쁘게 말할까 꽁꾸연 그 꽁꽁한 감성 뭐 이렇게 들리는 듯한 그 감성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근데 그게 하이엔드 느낌으로 표현이 된 건 아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정말 좋은 그걸 들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실 우리는 뭐 그것들이 어떻게 잘 복각이 되는지 좋은 예시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때문에. 네, 이 그렇죠. 정도로는 잘 됐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쉬운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걸 가지고 저희가 예전에 했던 뭐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그거를 기대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 아까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0만 원 중반대로 올라오게 되면 이제 많아요. 대안이 많아져서 그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그 TG 테크 존 오디오 프로덕트라는 회사죠. 그렇죠? 테크 존 오디오 프로덕트. 네. 자 이렇게 새롭게 저희가 새로운 엔트리급 컨덴서 마이크를 살펴봤는데. 뭐 모든 브랜드들이 처음 만날 때 다 우와 대박 할 수는 없겠지만 뭐 그렇게 막 대단하게 임팩트가 있는 회사는 아니었다. 아니었고요. 네. 네, 다음번에 혹시나 또 X3에서 저희가 또 대단한 어떤 감동을 받을지도 또 모르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텔라 X2 빈티지 여기까지 하고요.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힘을 내요. 테크존 오디오. 맞나요? 테크존 오디오? 네, 맞습니다. 네, 힘을 내십시오. 방금 전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